아, 그럼 A씨가 PPT 만드시면 역할 분담 끝나겠네요? 네? 졸지에 PPT를 맡게 된 A. 아, 나 PPT 잘 못 만드는데. 큰일 났다. PPT에 자신이 없는 A는 다른 사람이 만든 템플릿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단 검색해보자. PPT 템플릿. 결국은 템플릿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오, 오 이거 좋다. 어, 다운로드 버튼이 유료네. 아 무슨 템플릿을 돈 받고 팔아. 그러나 돈이 항상 부족한 대학생 A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유료 템플릿을 무료로 구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찾아냅니다. 그래, 다 찾아보면 공짜로 구할 수 있다니까. 자, 다운 클릭. 저런, 돈을 안 내고 다운받는 A. 왜 클릭 안 돼? 어? 어?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더라도 이러한 유료 창작물을 무료로 다운받아 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폰트, 연예인 사진,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한 사례로 2013년에 한 블로거가 동물원 전시관에 걸려있는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사진을 찍은 업체에서 고소를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하게 생각될 수 있는 행위더라도 항상 저작권의 울타리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뜻해요. 저작물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일기나 독후감 같은 어문 저작물에서부터 음악,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하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그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기면 당연히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저작권은 창작자의 활동 동기고요. 문화기술 산업 발전, 창작물을 잘 누릴 수 있는 혜택 등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저작권. 우리 모두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저작권을 지켜요.